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이제 그 큰 느낌. 우리가 사물을 만났을 때 네. 오늘 제일 큰 느낌. 단박에 오는 큰 느낌. 첫인상 느끼는 네. 첫인상 같은 네. 거. 첫인상 같은 거. 제가 한 2,000점 정도 그랬더라고요. 2,000점? 네. 예, 예. 이제 그 최종 결론적으로 이제 매장 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밀어붙여서 조금만 더 가보자. 이런 느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예, 예. 국민학교 1학년. 이제 미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도 좀 그린 거라. 학교에서뿐 아니라. 예. 그래, 즐겨 그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게 됐어요. 근데 저는 또 뭐 조금 그 적성 검사 해보니까. 예. 골고루 특이하게 그 적성이 탁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내가 그 그림은 즐겨 그렸지만 화가가 된다 이렇게 그런 결심은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딱 가지 영역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화가가 됐는데 그래서 그 뭐랄까 그 화가 예술가로서 예. 그 이렇게 딱 못 받고 그것만 하리라 이런 결심하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대학에서 또 그 예술 자체보다도 뭔가 그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우선이다. 근데 예술은 삶의 방편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항상 삶의 방편. 네, 그래서. 부지런히 작업하고 뭐 이렇게 그런 타입이 아니고 네,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이렇게 많이 읽고 또 뭐 여기 다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림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그런 식의 사람이 됐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 회사도 교사도 좀 했었고 아 중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이제 그걸 그만두게 됐는데, 대학 교직원 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막혔어요. 그게 다 안 돼. 아, 대학 교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그냥 계속 했으면 되는데, 그건 그만뒀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그림을 내가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게. 네. 말을 잘 하는 게. 집안 앞에서 얘기만 하고 이게 네, 그래서 좀 한 7년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7년쯤 하시다. 만약 진짜 화가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정도 하셨나요? 네. 뭐 여러 가지 때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회사들 한 3년 다녔고 첫 번째 정식으로 개인전환한 게 한 41살 때인가 그래요. 41살 때. 네. 다 끝나서 처음 이제 첫 번째 개인전환. 그때 어디서 하셨어요? 그때도 학고제. 그때도 학고제가 지금까지 학고제. 그러면 처음에 학고제하고 처음 2년을 처음 그렇게 하셨네. 네, 지금까지 학고제. 그래서 그 항상 그 계속 그 지원을 해주고 지금까지 정말로 그 화가와 화상 관계 아주 잘 이렇게 돼 있는 관계죠. 거의 뭐 가족 비슷하게. 그 당시도 뭐 제가 무슨 그렇게 뭐 내용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40대에는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개인전 그 제주 역사 현대사 네 제주 역사 그거 다뤘고 그 다음에 막바로 제가 제주에 귀향해서 이 제주 자연 산 바다 뭐 이런 뭐 들판 근데 답사단이 뭐 이런 10여 년 집중적으로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내면적인 표현, 표현주의적인 외부 대상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다닐 필요 없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좀 이게 제도의 그 역사라는 게 이게 현대사가 우리 살 지금 현재 많이 그 우리 삶에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성적인 거랑 무슨 의식 같은 쪽에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이제 그 이 고향에 대한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드러난 역사가 아니라 다 숨겨놓은 역사고 말 못하는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것도 이거 공부해야 된다. 뭐 4.3 사건 이런 것도. 네, 그렇죠. 그걸 정면으로 좀 다뤄보자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아 이게 제주도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벌써 이제 고향이지만 이제 다시 공부해서 알아낸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낳고 자랐는데 답사는 안 다녀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소년 시절까지 서울 가보니까 그러니까 와서 새롭게 아니 오름도 다니고 해변은 뭐 이런 데 다녔어요. 그래서 가지고 어쨌든 그 자기 마음이 마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연을 빌려와야 돼요. 빌려와 오기는 와야 되는데 자연에 아무 그 방점을 주지 말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만 최소껏을 끌어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 되고 표현주의적인 것이 돼요. 자세하게 세부를 다루는 이런 것은 이제 하고 싶지 않고 그 꽃이 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 생각해 버리고 중요한 기운, 큰 느낌 이런 것만 표출하면 되겠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또 이렇게 큰 힘, 그런 이런 것만 주고 강조되고 그래서 그 붓으로는 안 되겠고 마대 직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 걸레 같은 것도 하나? 네, 뭐 이제 빗자루도 쓰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래야 좀 시원한 느낌 들고 이게 이제 또 그렇다고 완전히 자연의 흔적을 지워버리면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너무 허무해. 우리 자연스러운 사람 그냥 이런 무슨 흔적 비슷한 느낌 들어서 뭐 구름이란 뭔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맛이 확 같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완전히 저 그 형태를 완전히 지우진 않고 있어요. 그것이 묘한 문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완전히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려고는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제가 그거를 이제 이 코끼리 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인변 뺀 거. 상. 사람 인변 뺀 거. 코끼리 상. 예, 코끼리 상. 예. 말을 붙이는 그 상이, 여기서 상을 이렇게 끄집어낸다 하는 것이 추상이라는 말인데, 또 인상이라는 말은 그 상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 강렬하고 중요한 느낌, 핵심적인 느낌, 그것만 잡아내면 된다. 상만 잡아내면 되겠다. 최근에 전시했던 게, 제가 전시 제목이 상을 찾아서. 상을 찾아서. 그 미술판 전체보다도, 회화 부분에. 회화 부분? 네. 그림의 맛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 맛이. 이 포토그래프 이미지가 너무 기본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 복사라든가, 컴퓨터 그래픽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그림 다음 그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정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으로부터 출발하면은 그거는 그림이 안 된다. 직접 자기가 이렇게 사물을 만나고 직접 몸으로 가야지. 사진에서 나를 쉬운 거 방법 같은데 확 데려버리고 망치는 건 그거 아니야. 뭐 사진에서 빌려오고 뭐 남의 그림에 이미지 따오고 그래, 뭐 바바 뭐 등등 뭐 참고로는 얼마든지 사물 쓸 때 이게 거기서 집하면 우선 그리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뭔가 감흥은 어떤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 갔을 때 확 왔는데
그걸 사진 옮겨보면 확 가버리잖아요. 그걸 그대로 간직해서 그대로. 야, 그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할 수가 없지. 네, 굳이 할 필요 없고 네. 그림 나온 것이 그림 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 뭐 이거 폰이 뭐니 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거의 잘 거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확 쪼아들어 버려요. 감흥이 확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옮기는 순간. 네. 아, 이건 뭐지? 안 된다. 이런 그림, 이게 파도. 네, 예, 예, 파도, 예, 예. 파도 치는 거. 근데 이게 이거 굳이 이거 볼륨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예,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뭐 파도 치는 거, 그게 무슨 카메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은 이럴 수도 있고 잘 쓰이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그냥 쳐야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예, 이해 갑니다.